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사시켜드릴 차량은 2013년 4월에 출고한 쉐보레 크루즈 포도어 2.0 디젤 LTZ 플러스 더 퍼펙트 블랙 등급의 차량입니다. 진짜 이때 당시에 디젤 크루즈 중에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8천km에 이때 당시 나온 것 중에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썬루프 있을 거고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이런 옵션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검정색 퍼펙트 블랙 검정이고요. 투원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 촬영장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네, 정면 사진이고요. 휠도 블랙인 게 이 차량의 특징이 되겠고요. 엔진룸 깨끗해 보이고 주행거리 12만 8,000km인데 대시보드나 이쪽에는 센터페이션은 진짜 깨끗해 보입니다. 주행거리 12만 8,000km고 오토매틱에 지금 조수석에서 봤을 때 시트 뭐 해지거나 뜯어진 건 없어 보이고요. 요쪽에 이제 시트 해지거나 뜯어진 게 많은데 요쪽에도 없어 보입니다. 조수석 후석에서 봤을 때도 깨끗해 보이고요. 이때 당시 벌집 매트라고 해서 이것도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코일 매트나 바이오 매트가 유행인데 벌집 매트 유행할 때 깔아놓으셨던 차량인 것 같고요. 사제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아무래도 사진상 봤을 때 화질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는데 후방 카메라도 나이를 먹으면 우리 사람도 시력이 노안이 오는 것처럼 조금씩 화질이 뿌옇해지더라고요. 뿌옇게 변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용이 조금 발생하긴 하지만 후방 카메라 교체하면 깨끗하게 나올 수 있고 사제로 하이패스 달려있고 리모컨 키 두 개 잭나이프로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까지는 게 싫으면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문해서 그냥 껍데기만 갈면 되는 방식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썬루프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 블랙박스도 그다지 좋아 보이는 블랙박스는 아니에요. 한 10에서 15만원이면 두 채널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사고 골격 사고 없고 단순 교체 없는 완전 무사고로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딜러 전상금액 46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